대만을 덮친 강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과 경쟁자이자 협력 관계인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장혁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진도 7이 넘는 강진은 진앙지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TSMC 공장도 멈춰 세웠습니다. TSMC 측은 3나노미터 첨단 공정 시설 가동이 일시 중단됐고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도 최대 15시간 가동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 70% 이상을 복구했지만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만 81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최첨단 반도체 특성상 이미 생산한 제품들이 손상됐을 경우 손실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큰 손 고객들을 사실상 독차지한 TSMC가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반사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1999년 대만 지진과 2021년 TSMC 화재 때도 반도체 가격이 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커스터마들이 스케줄대로 제품을 못 공급하는 거죠. 연쇄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한 달 정도는 아무래도 모든 이제 생산이 다 지연되는 현상이 막 생길 거예요. TSMC의 피해 규모와 복구 속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1%, 4% 넘게 올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